양손으로 똑같이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입안에서 혀를 코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보세요. 약 3분의 1의 사람들이 한쪽 눈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요? 농담을 하면서 장난스러운 신호를 보내기에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양쪽 눈썹을 따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은 훨씬 드물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면 아직 그의 장하는 근육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연습할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 눈썹을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고 다른 눈썹을 위아래로 올리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쪽 눈썹도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눈썹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손이나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나요? 이 간단한 도전은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비록 과학자들이 이 테스트가 건강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알려주는지 여부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근육과 심장이 충분히 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이나 무릎에 도움 없이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다면 아마도 운동을 시작할 때일 거예요. 팔을 뻗어서 팔꿈치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반지를 놓고 손바닥을 뒤집어 보세요. 만약 반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드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팔꿈치를 쉽게 핥을 수 있거나 엄지손가락을 팔뚝에 댈 수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소수에 속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연성이 매우 뛰어나요. 이런 증상을 과가동성이라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마치 뱀처럼 몸을 이상한 자세로 비틀 수 있도록 해주죠. 그들의 머리를 발 사이에 넣고 몸을 뒤로 눕혀 손을 바닥에 대고 온갖 종류의 다리 짓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가동성이 민감함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이 영역은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90%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고 10%만이 왼손잡이입니다. 네,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글쓰기, 그림 그리기를 포함한 모든 일을 양손으로 똑같이 잘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당연히 양손잡이들은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7천만 명에 해당하죠. 여러분이 그중 하나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똑같은 문장을 양손으로 쓰거나 오른손으로 먼저 원을 그리고 왼손으로 원을 그려보세요. 차이가 없다면 축하합니다. 그나저나 이 운동은 여러분이 어느 손을 주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뇌의 반구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좋습니다. 거울에 비추면 바로 보이도록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의 뉴런을 깨우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일어나, 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기장에 쓰곤 했습니다. 그의 거울 글씨의 실제 용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잉크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에 비추면 바로 보이도록 글을 쓰는 건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 예보에 의존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계절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운이 좋은 사람들은 추위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들은 수영복만 입고 추위 속을 걸으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맨발로 눈 속에 서 있을 수 있고 강이나 얼음 구멍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재능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극심한 추위를 견디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몸을 길들입니다. 물론 그냥 멋있게 보이거나 그렇게 느끼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에는 혈액순환 개선, 집중력 증가, 전반적인 행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 속에서 몇 초 동안 맨발로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손바닥을 펴세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을 꼭 쥐세요. 이제 집게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그리고 약지를 다른 방향으로 펴세요. 성공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음악가의 소질이 있어요. 손바닥의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간지럼을 태워도 간지럼을 타나요? 다른 사람이 간지럼 태우지 않는 한 보통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움직임을 감시하는 뇌의 손의 영역이 자신의 움직임으로 인한 감각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가 신경계의 다른 부분으로 신호를 보내서 이러한 감각을 상쇄시킵니다. 하지만 몇몇 희귀한 사람들은 실제로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뇌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감을 만지거나
두피 마사지기를 사용하면 신경이 흥분되고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종이 한 장과 쓸 것을 준비하고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뻗고 발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발을 회전시키면서 종이 위나 공 중에 숫자 6을 그려보세요. 이 일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뇌의 왼쪽 영역은 동시에 두 개의 반대되는 회전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모든 움직임을 같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처음 시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것을 해낼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숫자들을 써보면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유일하게 문제없이 쓸 수 있는 숫자는 0입니다. 전전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간단한 방법을 써보세요. 한 발로 서서 눈을 감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시도 중에 균형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전전계는 몸 전체에 걸쳐 많은 장기와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모두 함께 작동하면서 그것들은 몸이 다른 위치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뇌와 시각을 포함하는데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침묵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매일 사람들은 혀를 사용해서 다양한 맛을 인식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혀는 또한 많은 트릭을 위한 훌륭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약 10% 사람들이 혀를 코끝에 댈 수 있어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혀를 가진 사람은 미국의 닉 스토벌입니다. 그의 혀 길이는 10.1cm입니다. 또한 27cm나 되는 혀로 인도 기네스북에 오른 또 한 명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와,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 콘을 먹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성인 남성의 평균 혀 길이는 약 8.5cm이고 여성의 평균 혀 길이는 7.9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 트릭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체리 줄기를 매듭으로 묶는 것은 파티에서 자주 하는 챌린지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올바르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알 글리니의 키는 혀로 1분의 14개의 체리 줄기 매듭을 만들어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와, 만약 그 기록을 깨고 싶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하고 4cm 정도의 긴 체리 줄기를 이용하세요. 이 방법에 관한 튜토리얼이 많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혀 옆면을 말아서 U자 모양으로 만드세요. 약 65에서 81%의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타고났으며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유전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실제로 연습을 통해서 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캐차리 무드라는 혀 끝을 입 안으로 말아 넣는 것을 가리키는 요가 용어입니다. 이상적으로 혀는 부드러운 입천장 위에 도달하고 비강의 시작 부분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 아사나는 마음과 몸을 상쾌하게 하고 갈증, 배고픔, 그리고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캐차리 무드라를 하면서 잠드는 습관을 기른다면 자각몽 전문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가 초보자들은 비강에 도달하기 위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직시할 수 있다면 행운아입니다. 의도적으로 귀를 흔들 수 있나요? 축하합니다. 지구상의 약 22%의 사람들이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양쪽 귀를 동시에 움직이는 건 18%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 우리 조상들에게 귀 움직이기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귀로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귀를 꿈틀거리게 하는 것을 담당하는 근육 집단을 이계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린 대부분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귀를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린 여전히 개와 고양이들이 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귀를 실룩거리는 멋진 능력을 가질 순 없어요.